삼성의 모태인 삼성상회토와 이건희 회장의 생가가 최근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다시 말해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건데요.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이 일대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중구청과 지역 정치권도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. 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타계 소식에 생가를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이 주변 일대는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주민들이 고택을 지키자며 발벗고 나섰습니다. 삼성의 뿌리이자 중요한 근대 산업 유산인 만큼 제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. 나아가 생가에서 삼성 상회 옛터까지 약 200m 구간을 이건희 회장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공공공원에 포함시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념자로서 시민들이 기릴 수 있는 대구 소중한 자산으로. 서성지구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는 재개발이 되면 1,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. 재개발 사업이 1,000 가구를 넘으면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는데 이 회장의 생가를 중심으로 공원을 만들자는 겁니다.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생가의 주인인 삼성문화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지금 호황고택은 삼성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삼성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뭐 흔쾌히 허락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.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회의원도 공원 조성을 비롯한 복원 사업에 대해 삼성 측에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삼성 상회 건물을 원래 자리에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삼성 관련 복원 사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